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런 문제들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과학을 친구처럼 쉽고 재밌게, 재준쌤입니다. 오늘은 일과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먼저 용어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의 유형을 알아볼까요? 용어 정리와 기본 유형.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그런 의미들을 과학적으로 쓰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계산에서 딱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과학자들은 과학에서 사용하게 될 일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딱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만큼을 일의 양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와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일의 양을 구하고 일의 단위를 J라고 정했습니다. 왜 하필 J냐고요? 이 분야에서 가장 연구를 열심히 했던 제임스 프레스콧 줄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그럼 이제 일과 운동에너지를 연결시켜 볼까요? 여기 질량이 4kg인 네모난 물체가 있습니다. 정지해 있던 이 물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5N의 힘을 가지고 10m를 이동시켰더니 속력이 5m/s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일의 양은 몇 줄일까요? 앞에서 얘기한 일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5N의 힘과 이동한 거리인 10m를 곱해서 50줄이라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저 물체에 힘을 줘서 무슨 변화를 만들어냈나요? 바로 정지해 있던 물체를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해서 물체를 운동하게 만들었을 때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5m/s의 속력을 가지는 운동을 하기 위해 50줄의 일을 했으므로 운동 에너지는 50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더 밝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량과 여러 가지 속력으로 반복 실험을 통해 실험값들을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운동에너지를 구하려면 질량과 속력의 제곱을 곱하고 실험 상수인 2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을요. 이 공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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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니까 포스트잇에 써서 침대 위 천장, 변기 옆 휴지거리대 위, 식탁 달력에다가 붙여놓고 무조건 외우세요. 꼭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로 든 물체의 운동에 적용을 해보면 질량인 4kg과 속력인 5m/s의 제곱인 25를 곱하고 실험 상수값인 2분의 1을 곱해서 50줄을 구할 수 있고 이 값은 일의 양과 같다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배운 상황을 응용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질량이 2kg이고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수레가 있습니다. 이 수레가 정지해 있던 나무도막과 충돌하여 나무도막을 30cm 이동시킨 다음 정지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수레가 나무도막에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일의 양을 구하려면 나무도막을 이동시킨 힘의 크기와 이동한 거리를 곱해야 하는데 힘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 대신 열심히 운동하던 수레의 운동에너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하던 수레가 나무도막을 30cm 이동시켰으므로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고스란히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일의 양은 수레의 운동에너지인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1을 제곱해서 1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의 결과물로 운동에너지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운동에너지가 물체에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더 복잡한 상황을 다룬 문제는 잠시 후에 배우기로 하고 이번엔 일과 위치에너지를 연결시켜 볼까요? 방금 전에는 네모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번에는 바닥과 수직한 방향으로 번쩍 들어볼까요? 바닥에 있던 질량 4kg인 물체를 번쩍 들어서 1m 높이의 선반에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일의 양은 몇 줄일까요? 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이동한 방향인 바닥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쓴 힘과 이동한 거리 1m를 곱하면 될 것 같은데 힘을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힘은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이겨내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1m 높이의 선반에 올리는 데 쓴 힘은 중력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중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F는 ma라는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질량이 m인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하면 가속도 a만큼 속력이 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중력에 적용하면 중력 F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중력과 속도 9.8m/s 제곱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 m에 해당하고 이 중력이 바닥에서 높이 h까지 물체가 이동했기 때문에 1의 양은 9.8 곱하기 m 곱하기 h를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로 든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9.8 곱하기 질량 4kg 곱하기 높이 1m 해서 39.2줄의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체가 어떤 속력을 가지고 운동하게끔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선반 위에 올려놓기만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만약 선반 위에 있던 물체가 떨어진다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으로 인해 별다른 힘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바닥까지 운동하는 운동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곰곰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높이 위치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높이 위치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위치하는 물체가 운동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줄여서 위치에너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너지의 크기는 바닥에서 높이 h까지 올리는데 들어간 1의 양인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 h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높이 1m의 선반에 올려놓기 위해 바닥에서부터 39.2줄의 일을 했고 선반에 놓인 물체는 39.2줄의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선반을 갑자기 치워서 물체를 떨어뜨린다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 물체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39.2줄입니다. 위치에너지가 모두 운동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체가 가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상황에 따라서 전환될 수 있고 이렇게 전환 가능한 에너지의 총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가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총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거창하게 과학자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해하자면 높이가 h인 곳에 물체 a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높이 h에서 물체 a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o라고 한다면 높이 h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몇일까요? 정답은 5입니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5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물체 A를 떨어뜨립니다. 높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위치에너지는 작아지고 작아지는 만큼 운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물체가 낮아질수록 상황은 계속 변하고 마지막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위치에너지가 0이 되고 높이 H에서 가지고 있던 잠재력은 모두 운동에너지로 전환되어 운동에너지가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총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5의 값을 가지며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재료들은 준비가 다 되었으니 복잡한 문제들을 요리하러 가볼까요? 심화 문제.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사실 용어 정리할 때 다뤘던 예들이 주로 나옵니다. 물체의 질량이나 속력, 높이 같은 값을 주고 한 일의 양을 구하게 한다거나 물체에서 한 일을 주고 물체의 질량이나 속력, 위치한 높이 등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용어 정리만 잘 이해했다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다루는 문제풀이 시간에는 친구들이 어렵다고 가장 많이 질문했던 세 가지 유형을 다뤄볼 테니 천천히 이해하고 비슷한 문제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수레가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7줄의 일을 해주었을 때 수레의 속력이 어떻게 변할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7줄의 일을 해서 무슨 변화가 생겼나요? 술의 속력이 달라졌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운동에너지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처음 운동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아까 화장실 변기 옆에 붙여두었던 포스트잇을 읽어보세요. 운동에너지 공식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공식의 문제에서 제시된 질량 2kg과 속력 3m/s를 대입하고 계산해주면 9줄이 나옵니다. 여기에 27줄의 일을 해줬으니 운동에너지는 9줄에서 36줄로 증가했겠네요. 36줄의 운동에너지면 2kg인 술에는 몇 미터 퍼 세크의 속력을 가질까요? 운동에너지 공식을 생각하면 속력이 6미터 퍼 세크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교훈, 항상 일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질량이 4kg인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닥에 도달한 물체의 속력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에서는 위치 에너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높이 위치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위치 에너지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5m에서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바닥을 향하면서 점점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겁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바닥에서는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즉, 가장 높은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닥에서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 2.5m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볼까요? 위치 에너지 공식에 질량 4kg, 높이 2.5m를 대입하니 98줄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이는 곧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98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4kg의 물체는 운동 에너지 공식에 의해서 7m/s의 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교훈, 항상 위치 에너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질량이 2kg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중간 지점 A와 B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를 알려주고 A와 B 지점의 높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번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자. 용어 정리할 때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상황에 따라서 전환되는데 그 두 가지 에너지들의 총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 일단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세요. 그럼 문제가 술술 풀리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높은 지점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정지한 상태이고 운동 에너지가 0이어서 계산하기가 제일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질량이 2kg이고 높이가 20m이니까 위치 에너지 공식을 적용하면 9.8 곱하기 2 곱하기 20해서 392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392줄이 되겠네요. 항상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그 상황 옆에 적어 놓으세요. 역학적 에너지 392, 위치 에너지 392, 운동 에너지 0 이렇게요. 이 작은 메모 하나로 문제가 술술 풀리게 됩니다. 꼭 해보세요. 자, 이제 물체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상황 A를 봅시다.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이가 낮아지는 만큼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전환되는 비율을 보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3대 1이라고 하네요. 전체 392를 3대 1로 나눠볼까요? 비례식이 어렵다면 3대 1을 이런 식으로 나눠보세요. 3 플러스 1에서 전체가 4개인데 위치 에너지는 4개 중에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4분의 3을 곱하고 운동 에너지는 4개 중에 1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의 4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전체 392에서 4분의 3과 4분의 1을 각각 곱해주면 294와 98이 나오네요. 이제 상황 A 옆에 적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392, 위치 에너지 294, 운동 에너지 98. 다음은 물체가 조금 더 떨어진 상황 B. 이번에는 비율이 1대 3이라고 하네요. 방금 전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392에서 4분의 1과
4분의 3을 각각 곱해줍시다.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가 98, 운동 에너지가 294가 나오네요. 상황 B 옆에는 역학적 에너지 392, 위치 에너지 98, 운동 에너지 294를 적어줍시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A와 B의 높이를 구해볼까요? 높이를 구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각 상황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중 하나를 골라서 공식을 적용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속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 이 문제에서는 위치 에너지 공식을 활용해야겠네요. 상황 A의 위치 에너지는 294,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높이 해서 구하니까 높이를 구하기 위해 양변을 19.6으로 나누면 15가 나오네요. A는 15m였군요. 같은 방식으로 B의 높이를 위치 에너지 공식으로 구해보면 높이가 5m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의 교훈,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상황별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전환을 기록하자. 자,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요청해 주었던 역학적 에너지 파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본업이 너무 바빠서 영상을 오랜만에 만들었더니 좀 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부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가 많이 달린 순으로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같이 파이팅 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